네, 반갑습니다. 미소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87번째 시간이고요. What makes you 띠리리? 라는 표현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What makes you 띠리리? 에서는요. 자, 이 뒤에 띠리리가 존재하는데요.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angry가 되겠습니다. angry. 자, 어떤 의미인지 한번 추측해 볼까요? 무엇이 만든다? 너를 화나게. 자, 이렇게 해서 너 화내는 이유가 뭐야? 라고 묻는 표현이 되겠는데요. 자, make라는 동사의 속성.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. 만드는데 재료가 있고 결과물이 있죠.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든다. 이렇게 재료와 결과물이 꼭 두 개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make라는 동사 다음에는 무엇으로 이렇게 만든다. 이렇게 해서 A와 B가 들어가게 되고요. 둘 사이는 재료와 결과물이라는 관계이지만 그 속성을 보면 둘이 하나의 개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관계를 만드는 mak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What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? A가 그렇게 만들었어? B가 그렇게 만들었어? 다 아니면 뭐야? What이 만들었어? 이렇게 의문을 만드는 법칙이죠. What makes you angry? 너 화난 이유가 뭐야? 자, angry 대신에요. 널 그렇게 부자로 만든 건 뭐야? 와, 부럽네요. 그죠? 부자 뭐니? 부자. 맞죠? 부자. 널 그렇게 부자로 만든 건